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파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양측 사망자 1,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지도부에 대한 이 암살 작전 개시를 선포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폭격이 계속되면 민간인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민간인 주택을 공격할 때마다 포로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장중 5.4% 급등했습니다. 국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자지구에 지상 공격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부 암살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양측의 사망자 1,600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은행 건물이 굉음과 함께 폭격을 맞습니다. 모스크는 둥그런 지붕의 형태만 남아있을 뿐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허를 찔린 이스라엘은 사흘째 가자지구에 밤낮 없는 집중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알샤티 난민 캠프에선 주민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쳐 부상자를 구해 나릅니다. 이스라엘 사망자는 900명,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87명으로 늘었고 양측의 부상자는 7,000명에 육박합니다. 하마스 זה דאעש. ונכריע אותו בדיוק כפי שהעולם הנאור הכריע את דאעש. 이스라엘 고위 간부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 지휘부 암살 작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전기와 식량, 연료를 모두 끊는 완전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엄령을 내려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했고 가자지구의 지상군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과 지휘부에 대한 암살 작전을 밝힌 상황에 대해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 시 포로를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에 150명의 인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선 기자입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트럭에 태운 채 돌아다닙니다. She was there also with a tourist group with Mexican and Guatemalan and European people and most of them are also still missing. 골프카트를 타고 있던 80대 할머니도 하마스에 납치됐습니다. Please bring them back home for us. They have done nothing wrong. 하마스는 외국인을 비롯해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가리지 않고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질로 붙잡아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내에 붙잡힌 인질은 150명으로 알려집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주택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를 한 명씩 처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فَإِنَّهُ وَمِنْ هَذِهِ السَّاعَةِ نعلن بأن كل استهداف لأبناء شعبنا الآمنين في بيوتهم دون سابق إنذار. 애초에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 계획적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전쟁 개시 나흘 만에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외국인 사망자도 속출해 현재까지 최소 11명의 미국인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실종자 숫자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희생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최소 11명의 미국 국적자가 사망자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끔찍한 테러 공격과 그로 인해 사망한 수백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과 관련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실종 미국인들의 소재를 계속 확인 중이라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as they continue to conduct security operations to locate missing U.S. citizens, missing Israeli citizens. 미국은 전투기 75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슈퍼 항모인 제럴드 포드함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하는 등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탄약 등 무기는 이미 제공을 시작했고 F-35와 F-15 등 최신 전투기 25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And my administration's support for Israel's security is rock solid and unwavering. 유엔 안보리는 이번 충돌 사태를 놓고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וננקום בעוצמה על היום השחור הזה שהם עוללו למדינת ישראל ולאזרחיה. (새로운) 이제 중동 안정지수를 찾아가는 시기에 유가 폭등이라는 것은 정말 지각변동입니다.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네, 보신 대로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서부 텍사스 원유가 하루 새 장중 5.4% 뛰어서 $87. 아, 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까, 일단? 예, 하루에 이렇게 5% 이상 급등하는 날이 예.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예. 이 원유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변동한 거는 이제 4월 3일 날 6.28% 오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 5% 이상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없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4.3% 이렇게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예. 그 이전 이제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한다는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하루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3.6%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산유국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중동이 전 세계 원유의 이제 3분의 1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근데 과거에 이제 중동에 전쟁이 있었을 때 원유가 급등, 원유 가격 급등해가지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1970년대에 오일 쇼크도 결국 중동 전쟁 때문에 생긴 예. 것이고요. 또 네. 걸프전 때도 유가가 10달러대에서 30달러대 네, 급등하기도 네.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슈는 이제 이란인데요. 사실은 이란이 이제 미국 제재로 이제 그 원유를 이제 수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하루에 300만 배럴씩 생산해서 하루 200만 배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만약 이란까지 이제 이게 번진다, 그럼 이 200만 배럴이 갑자기 시장에 사라진다. 그럼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되는 이 예. 경우일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해 줬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어떤 시기든지 개입하느냐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네. 일단 이란은 현재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 가자 지구 내 갈등 이런 게 광범위하게 지역 긴장으로 확산될 수 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어요. 또 반면 이제 사우디가 좀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감산을 또 철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확전이 되는 건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끝나는 건지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경제도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도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네.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모든 분야가 좀 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특별하게 타격을 받는 산업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가 급등해서 이 PR 산업들은 사실 네. 없는 거죠. 네. 일단 보면 우리나라가 이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 이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원유에 민감한 네.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피할 데가 없긴 한데 네. 일단은 이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직격탄을 받고
있겠죠. 이제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네. 이제 에너지 기업들 이제 유가 상승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예. 예, 전가되니까 또 적자가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예. 있고요. 거기뿐 아니라 이제 원유, 이 기름에 많이 의존하는 항공 이런 데도 상당한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분야 아무래도 휘발유값 인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예. 일단 우리나라는 두 가지 충격을 한꺼번에 받게 돼 있어요. 이 유가가 일단 오르고 예. 거기에 이제 세계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환율 이제 이 불안해져가지고 예.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게 돼 있잖아요. 달러 강세가 예. 되고 우리나라 환율은 오르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펀치를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가랑 고환율로 두 개의 이중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기름값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네. 지금 이미 리터당 한 지금 1,800원 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요. 예. 1,900원대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곧 네. 겨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네, 일단 뭐 정부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7%, 예. 가스의 37%를 이제 공급하는 지역 아닙니까? 네.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가스 가격도 당연히 오르게 되죠. 예. 왜냐하면 대체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연히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겨울철 난방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일반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달 물가 소비자 물가가 3.7% 해가지고 기존 한 2%대까지 예. 좀 상승률 줄였다가 올랐잖아요. 다시 오르는 예. 이런 추세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불안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은 일단 그 씀씀이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필수적인 거를 중심으로 소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또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예. 거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투자 쪽에서만 본다면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스라엘 최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재래식 로켓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전쟁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시간당 만 발을 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리 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탄 수십 발이 하늘로 솟구치자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의 미사일이 바로 뒤를 쫓아갑니다. 일부 로켓탄은 격추됐지만 아이언돔을 비켜간 수천 발의 로켓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휴전선 전역에 북한의 장사정포와 맞닥뜨린 우리 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청궁 100여 대, 미군 패트리엇 100여 대로는 시간당 1만여 발을 쏘는 북한 장사정포 천여 문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유격 체계를 개발 중입니다. 2026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이 실전 배치된다 해도 북한 장사정포의 수위에 맞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망 아이언돔도 재래식 포탄 물량 공세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우리 군도 완전 요격 대신 맞대응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해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베이징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는 천 가지가 넘는다면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중 강경파인 슈머 대표는 이스라엘 지지를 표하지 않는 중국에 실망했다면서 하마스 비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문제 삼고 있어서 이번 전쟁에 대한 미중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 남녀 임금 격차를 연구한 플로리다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골딘 교수는 200년 전동 축적된 이 미국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해서 성별에 따른 소득과 고용률 격차 등을 연구해왔습니다. 1990년 하버드대 경제학과 최초로 여성 종신교수로 임명된 골딘 교수는 여성 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했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선 대법원장 공석 사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선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 책임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선고는 물론 대법관 4명이 한조가 되는 소부 선고도 심리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마사지 등 안마업을 비시각 장애인에게도 허용할지 여부 등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5건의 심리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도 있어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안철상 대행의 범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행체제에서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통위 국감에선 여당은 대선 직전 가짜뉴스 사건을, 야당은 언론장악 의혹을 따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다룰 국토부 국감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퇴원 후 첫 행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을 찾아 지원 유세를 펼쳤고 여당에선 지도부에 이어 선대위 상임고문인 안철수 의원까지 출동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 21일 만에 퇴원하며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눕니다. 이 대표는 퇴원 직후 강서구 보궐선거 유세 현장으로 이동해 진교훈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선거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며 진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김기현! 사흘 연휴 내내 강서구 전역을 훑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당 사역이 총출동해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안철수 선대위 상임고문도 지난 6일에 이어 강서를 찾아 김태우 후보만이 강서구의 발전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온갖 헛공약들 쏟아내놓고 선거 끝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남탓 공방만 하는 정치인들. 여야 모두 평일 보궐선거임을 감안해 35% 안팎의 최종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보고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야 지도부가 막판 총력 유세에 나섰죠. 양당 대표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 김태욱에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퇴원 직후에 곧바로 강서를 찾아서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서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제 강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작 이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먼저 김명 최고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의 등판으로 강경 지지층 결집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사건으로 인해서 가결파 색출 등에 대한 논란들이 아직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대통합 메시지 없이 정권 심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중앙정치 메시지만으로 이 대표가 나서게 되는 일들이 당내 총괄 결집을 이끌기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중앙정치 한복판에서 강서구 보궐선거에 뛰어들게 된다면 네네. 반 이재명 정서가 큰 이 보수 진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도 진영의 인사들까지도 오히려 진교훈 후보로 표를 찍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저는 역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표의 지원사격으로 지지층이 결집할 거란 전망도 사실 나오지만요.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 지금 중도층 표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 지금 김병민 최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쪽의 결집은 그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네. 것도 굉장히 그다음 비우호감 네.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지층 결집은 뭐 큰 의미가 전 없다고 없다. 봅니다. 뭐 더 열심히 누가 투표장으로 나오게 당일날 끌어내느냐 이 예. 문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인데 예. 중도층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섬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미 김태우 후보를 내므로써 거기에는 대통령이 공천한 선거다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 이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이미 너무나 확고한 거거든요. 그 투표층에서 볼 때. 예, 예. 그렇다면 중도층이 현장에 그 투표 현장으로 나오는 건 무엇 때문일까? 대부분의 선거에서는요. 불만 결집이 훨씬 강해요. 네네. 그러면 정권 심판론 내지는 견제론 이게 불만에서 좀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극적인 투표층이 현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이 결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효과는 이미 끝났고 네네. 결국에는 투표율이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초단체장 단순히 기초단체장인 선거뿐만 아니라 좀 더 멀리 총선까지도 보고 좀 유권자들이 대응할 것이다 이런 지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21일 만에 퇴원해서 첫 일정으로 그것도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 유세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단순히 기초단체장 선거를 넘어서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일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환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강서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은 사법 리스크 한복판에 놓여져 있어서 예.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재판 리스크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논란들이 있게 되는데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네네. 여기에 대한 본인 리더십이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지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 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과거에 총선에서 갑, 을, 병 세 곳 모두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지역 내 정세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유리한 고지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승리를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승리를 하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지도부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걸 네. 보면은 글쎄요. 워낙 텃밭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지만 그냥 적당히 이겨서는 안 된다. 큰 폭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것 같으세요. 예. 거기엔 동일하십니까? 네. 좀 동일하고요. 예. 그렇지만 큰 폭으로 못 이겨도 지도부의 여유는 좀 생길 수 있고 그 방탄 프레임이 좀 약화되는 상황에서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총선 전략을 짤 수 있는 리더십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저 그 이전 그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 너무 과도하게
당내의 뭐 어떤 분열을 좀 약간 가중시키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쓴다거나 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하면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너무 부각이 돼서 중도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은 좀 여유를 가지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 민심을 끌고 총선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타격은 민주당 쪽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이 굉장히 우리가 좀 유리한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유리한 지역에서도 승리를 못한다면 그럼 예. 총선 승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상일 전 대변인의 생각은 주로 이제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떻게 진도를 나가느냐 이렇게 방향에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지역 그 기초단체장 뽑는 거잖아요. 지역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이거를 뽑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서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아주 오랫동안 낙후돼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네네. 어떤 방식으로 강서를 좀 변화시킬지가 사실 선거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네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같은 중앙정치 프레임으로 이번 선거를 끌고 가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현장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유권자들의 최종적인 선택이 이제 내일 곧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민의 힘이 요구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이 강서 지역 발전에 대한 힘 있는 여권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중앙정치 프레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요. 김기현 지도부 또 이재명 지도부 이 맞붙은 첫 선거이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고 있는 만큼 그야말로 패배할 경우에는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 다시 불거질 우려가 크죠.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바로미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 대통령께서 사실상 특별사면을 통한 공천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의 민생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미 김태우 후보를 내놓으심으로써 지역의 민생 이슈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대통령이 낸 후보가 돼버렸고 예. 대통령이 그러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견제를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은 당연히 그 대통령의 뭐 체면 그 패배하면 대통령의 체면도 구길 수 있고 그리고 현 지도부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낸 후보에 대해서 적절한 정무적 판단과 자기의 독립적 목소리를 냈느냐에 대한 부분도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향은 주지만 이것이 총선 전체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일단 기초단체장 하나의 선거고 그렇죠. 또 보궐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가늠하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만약 이기게 되는 정당은 좀 안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있는 지도부 체제 내에서 굉장히 이대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질 수도 있고 네네. 여기에 만약에 이 패배하게 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신발끈을 동여매면서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과거 2011년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결국 변화와 혁신을 통했던 2012년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던 적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숱한 변수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예. 과연 이러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아전의 수격 해석이 아니라 정말 민심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에 얼만큼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가 총선까지 핵심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 김상일 전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게 김태우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것이고 이 선거를 통해서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일단 김태우 후보는
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지난날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많은 일들을 국민께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 이미 당선이 됐는데요. 예. 당선됐을 때도 이미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 그 내용들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 국민들께서 선거를 하셔서 구청장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예, 네. 이 일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 복권 이후로 다시금 선거에 출마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판단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이제 막 나오고 난 다음 여전히 재판이 차일피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유독 야박할 정도의 이 선고를 내렸던 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같이 쏟아져 있는 만큼 예.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 국민의 힘이 끌고 가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네. 시절 때 재판이라는 네. 것과 콕 집어서 했다는 네. 느낌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도 네.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재단하기 시작하면요. 네. 일반 국민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뭐 어디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예. 김태우 후보가 일부 공익제보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일부 공익제보자? 네, 일부.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혐의 중에 일부는 혐의 공익제보로 일부.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분인 거예요, 이분이. 네. 근데 범죄를 저지른 분을 바로 사면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민이 생각할 때 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정부의 모습일까? 아.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가 예. 뭐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식적이고 그 평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정치가 좀 뭐랄까 이질적인 알겠습니다.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다른 후보들 총 6명의 정당 후보들이 좀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녹색당 김유리, 또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 이렇게 출마를 했어요. 제3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하고 이런 의미를 갖고 출마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 상황이 된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 정당 소수 정당에 대한 결과는 총선까지 앞으로 앞두고 이어지게 될 정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있었던 봄 전주의 보궐선거에서 진보당이 승기를 거머쥐면서 예. 나름대로 진보 진영에서 역할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막상 강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 진보당에 대한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의당도 과거에는 이 대한민국 진보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했던 적들이 있습니다만 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이 정의당의 역할들이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어서 네.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 유의미한 득표율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오늘 법사위 대법원 이 국정감사 이 수장이 없이 진행이 되죠. 자, 일단 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당의 입장이 뭔지를 먼저 여쭙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균형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 역할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결격 사유가 있냐. 아마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낙마를 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여기도 힘이 실릴 거라 보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예. 제1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한복판에 있는 과정 속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부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전체가 이해 충돌에 걸려있다 이런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마지막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천거가 있을 때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여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실질적인 내용들의 이 피천거가 됐던 상황이니만큼 예. 이 이균용 후보자가 자격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건 민주당 스스로의 모순적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병민 최고가 얘기한 것은요 정치적 낙마였다 시킨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균용 이 후보자 낙마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정치 투쟁이다 또 불순한 의도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청문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준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니까 예. 청문을 통해서 국민들을 대표한 사람들이 인준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예. 지금 다른 장관직과 다르게 이 자리는 인준 투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기 때문에 네. 그 전 정부에서도 천거가 있었었고 정치적 낙마를 시킨 거다 이렇게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수용해줘야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걸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정권에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전부 다 청문회 없이 그냥 다 임명해버리면 되지 왜 그거를 그냥 인준투표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민주주의고요.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양심적인 판단을 국민의 대표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균용 후보자의 부결을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좀 보는 게 아.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리스크를 진 상태에서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키면 법원으로부터 좋은 어떤 감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만을 증폭시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는 좀 약간 비약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는 적당치 않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맞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둘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국감에서 사법부 파행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죠. 현재 전원합의체 사건만 5건이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늦어지고 화급심 줄줄이 미뤄져 이런 사태가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재판 지연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제가 앞서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꺼냈던 게 네. 이게 이제 김태우 후보자 만미했던 2019년도 일입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고들이 다 줄줄이 이어지는 동안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재판이 하세요로 미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직을 잃어버린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 정말 간단한 사건이었는데 국회의원직을 거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늦게 끌고 왔던 것 이 재판 지연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냐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갖고 있는 재판 리스트 중에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네.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재판들이 살피 미뤄지고 되고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를 들면서 이 재판에 대한 지연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이끌고 가고 있는데 대법원장까지 이 다수소 갖고 있는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면서 부결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은 글쎄 이균용 후보자가 그 정도로 뭐 안 된 아니냐 대법원장을 안 시킬 정도냐라는 지적에서 시작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원합의체 문제도 있고 뭐 지금 당장 내년 1월에 임기를 마치는 두 대법관 후임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균형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예. 자, 사법부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단기적인 뭐 공백, 단기적인 문제 이거보다는요. 6년간의 판결과 어떤 6년간의 사법 집행이 예.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거기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분쟁 같은 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오히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오히려 역사를 통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단기적인 문제를 너무 강조해서 자꾸 공백 공백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괜찮은 제대로 된 사람을 빨리 추천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그 단기적인 문제는 이후에 좀 서둘러서 치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쪽의 의견이 굉장히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내일을요. 이 법무부 국감장이 또 예정이 돼 있죠.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좀 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이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한동훈 장관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쏟아내는 건 민주당의 몫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 예.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탄핵안에 만의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결행에 민주당이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예.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실질적으로 가결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날 이상민 장관의 사례처럼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후폭풍이 불 거라는 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가속화시키면 시킬수록 지난날 체포동의안 때 가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부각되면서 민주당 예. 내적 분열만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최고가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카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린 거 사실이죠. 이 국감 이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한동훈 탄핵 카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란 말이 너무 자주 쓰이는 거는 안 좋다는 거를 지도부가 예.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차분하게 예. 이런 건 자주 그리고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불법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게 예.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때 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도부가. 그런데 그런 지도부의 입장을 한동훈 장관이 왜 지금 안 하느냐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조금 이게 더 나가면요.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해하고 너무 오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한동훈 장관님께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짜뉴스 사건 또 정부의 이제 통계 조작 의혹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국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까지 맞춰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상습 사기관 12명의 목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의심을 하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걸려오는 낯선 목소리의 전화.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범죄입니다. 범죄에 휘말렸다며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가짜 검찰 공문으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본인 명의로 이제 대포 통장하고 이제 복제폰을 만들어서 지금 사기를 치셨단 말씀이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증거 능력 핑계를 대며 자리 이동도 요구합니다. 조용한 것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여 드시면 증거 채택이 어려우세요. 이들의 목적은 금융정보입니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넘봅니다. 본인 확인차 지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이렇게 총 4가지만 문자 주시고요. 피해자가 의심하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지금 본인이 뭐 의심하시니까 그런 출석 요구서를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럴 땐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거나 따로 확인하겠다고 대응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남북을 확인해봐도 돼요? 아, 씨가 없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곧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전화드린 대로 이제 금광원이 날로 교묘해지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실제 보이스피싱 범의 이 실제 목소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요. 이 보이스피싱 범의 실제 목소리 직접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기능범죄수사일부 범죄입니다. 통화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네, 제3자 없는 네, 조용한 것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여기요. 그러면은 씨, 제가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뭐 제가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거 없는데 소환장 발부할게요. 일단은 출석하셔서 수사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네. 이 검찰을 사칭하면서 소환장 발부하겠다. 이렇게 전문 용어까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소가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야 법률 전문가다 보니 예. 저 얘기를 직접 들으면 좀 웃음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대부분들은 이제 검사, 또 금감원, 네. 그다음에 뭐 국세청 이러면 일단
겁부터 먹거든요. 예. 근데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소환장을 보낸다. 그리고 뭐 법률 용어들을 막 써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겁을 먹다 보니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저기서 그런 얘기 나왔죠.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가 섞이면 그건 무조건 거짓말인데 네. 그걸 왜 이럴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옆에 주변 사람이 조금만 그걸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예. 이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저 과정에 어떤 과정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네.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수법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국을 사칭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러는 그렇죠. 건가요? 사실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는 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피해자들을 속이기가 더 쉽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도 수사기관 중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그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의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앙지검에서 전화를 왔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리적 위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나아가서는 심리적 지배 상태, 네. 즉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인여자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수사기관 연락인지 아니면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이거는 일반 시청자한테 어떻게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냥 전화를 한번 끊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그냥 끊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통상적으로 저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전화하는 게 그렇게 흔치도 않을 뿐더러 네.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강압적으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일단 두렵잖아요. 그런 전화를 네.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주변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반드시 거치는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럼 저 변호사랑 얘기를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변호사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보통 저기서 전화를 못 끊게 하고 고립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뭐 자기 것도 아니고 지인의 이름에 계좌 정보까지 요구를 하잖아요. 네. 일단 뭐 검찰청에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예. 그 전에 뭐 무슨 뭐 거래 정보를 보내라거나 뭐 개인 정보를 보내라거나 네. 하는 거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간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끊으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안 끊었는데 갑자기 뭔가 개인 정보나 이런 무슨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순간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검찰에 자꾸 사칭하면서 실제 수사기관들도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다 보면 진짜 실제로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통보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 예. 전화를 했을 때 어디 경찰서에 누구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항상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네. 수사기관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본 후에 정말 수사기관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기관인지 의심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을 입금하게 네. 됐다 이런 사기범들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잠수를 타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범들의 특징은 돈을 예를 들어서 입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대부분 다 대포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일단은 아 이거 뭔가 내가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예. 되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급정지 그것도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현실적으로 저 보이스피싱범이 잡혀도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뭐 전화를 걸거나 하는 사람들은 직접 돈을 받는다기보다 그냥 수거책이나 통화책의 일부기 때문에 네.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네. 돈을 돌려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화를 일단 끊어보고 확인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예. 만약에 전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전화다 싶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사실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금융정보 요구에 일절 응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 계좌번호를
정보라든지 뭐 네. 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금융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현금 지급기를 유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또 예금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도 절대 해서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대법 통장이라서 네. 돈을 찾기 무척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안타깝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사기당한 경우 이걸 돌려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형사 피해자로 이제 그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예. 있는데 그건 네네.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돈이 있겠습니까? 뭐 대부분 저쪽에서 지금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범들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당하면 이론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기 어렵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했다 싶으면 해당 은행 콜센터에 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고 빨리 112 신고하셔서 범인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이스피싱이 오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다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가뭄으로 바닥에 드러난 호수의 웅덩이가 하트 모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던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강과 호수가 현재 극심한 가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강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 식수원일 뿐이 아니라 식량과 생필품을 운반하는 중요 교통수단인데요. 최근에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져서 배가 못 뜨면서 주민들에게 식수나 식량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뭄으로 죽은 물고기떼가 강에 떠다니면서 물이 더 오염되고 이것 때문에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고 아마존의 관문인 마나우스 주변 15개 자치구역은 지난주부터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이 지역 수위를 감시하는 마나우스항 발표에 따르면 강 수위가 작년보다 무려 6m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심각한 것 같은데 아마존 가뭄이 심각해진 원인 무엇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가뭄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우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때문에 비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명목으로 숲에서 계속되는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 면적이 줄어들고 숲이 황폐화되어 자연 회복력이 크게 떨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던 아마존 지역에 이렇게 메말라가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흐린 하늘이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1.9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부산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밤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 소식 없이 한낮 기온이 23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